촌시기를 올리고 네, 있어서 그래요. 여기 덩실덩실하네요. 한문도 깨끗한 편이고 50 아이 아깝다 51이었는데 50점 몇인가봐요. 올해 아무것도 없나요? 한번 볼까요? 나보자 조금 있네요. 한 1g 정도는 차지할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되면 발톱을 좀 한번 깎아야 될 것 같아서. 너무 귀여워요? 네. 지난번에 발톱 깎을 때 계속 찍찍거렸다고 했더니 이번에 꼭 영상 띄워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. 아직은 오늘은 또 조용하네. 아이고 미안. 야 이거 솔직히 아프진 않지 않냐? 미안. 댁에서 진짜 보정이 잘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집에서는 병원처럼 얌전하게 있지 않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가위로 자를 때 그때 확 움직이면 되게 다칠 수 있거든요. 조심하셔야 돼요. 한 개만 더 자르자. 오케이 끝. 표정 봐. 너무 짜증나는 표정. 들어가자. 김춘식님 인터뷰를 시작할게요.